안녕하세요. 옥탑방 오우입니다. 저번 달에도 파충 행사에 왔는데 오늘도 파충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제1회네요. 1회 첫 번째 대한민국 파충류 페스티벌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고요. 어제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구경을 해볼게요.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피그미 다람쥐가 보이는데요. 피그미 다람쥐는 한 4년에서 6년 정도 살고 수면 냄새가 좀 안 난대요. 그리고 암수, 뭐 수수, 암맘 다 합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매력적인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피그미 다람쥐. 분양가는 뭐 한 저렴한 아이들은 뭐 30만원대, 비싼 아이는 50만원, 100만원 넘는 아이들도 있네요. 지난번에도 봤는데 레오파드 개코 이런 그 사육장인데 이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자, 여기 레오파드가 자고 있어요. 아, 이런 데다 키우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도 다 레오파드 개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키에너스가 있네요. 자, 리키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순하다. 아까 엄마 만져봤어. 여기는 크레가 있네요. 크레. 예쁘다. 여기도 크레가 있습니다. 좀 고퀄 아이들. 밥은 요거 릴리 아잔틱, 아잔틱, 세이블 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한 개월. 그리고 집은 한쪽이 더 싸요. 그쪽이 많아요. 많은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레를. 오늘은 인천 축제는 크레가 좀 많네요. 네, 크레 비중이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크레 아이들. 자, 여기 전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러 갈 건데요. 알거스 모니터 붙어 있네요. 아, 이런 도마뱀은 좀 저는 거부감이 좀 들긴 해요. 이게 튀어나오면은 탈출하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밤에. 알거스 모니터. 아, 육지거북이가 있는데 레드풋. 레드풋이 아직 작아요. 확실히 더 크거든요. 우와, 방사거북. 이야, 방사거북 암컷을 제가 찾고 있는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는데, 야. 등의 발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호스페이드. 와, 호스페이드도 거의 뭐 준성체급 되는 아이인데 부리가 좀 많이 자랐네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수컷이거든요. 네, 저기 호스페이드도 있고 카멜레온. 카멜레온 발색 되게 예쁘다. 카멜레온도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르만 육지거북. 저희 옥탑방에 있는 아이들이죠. 준성체쯤 돼 보여요. 동해를 만들어 있고 여기는 우드터틀, 오네이트 우드터틀. 그리고 알다브라. 와, 너무 사육장이 작죠? 알다브라도 있고. 자, 여기는 아르헨티나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잔틱 존이라고 해서 아잔틱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전칩도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뭐 저렴하게는 70만원, 60만원부터 뭐 1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 뭔가 이쁘에서 좋긴 한데 이런 걸 썼다가도. 아 여기는 알다브라랑 대형 거북이 존인데 설가타 작은 애가 있고요. 알다브라 세 마리가 있습니다. 등갑이 예쁘네요. 이렇게 수영장에 놔두면은 진짜 성체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여기는 트위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크레라가지고, 크레 아닌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다 크레네요, 거의. 저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두꺼비요, 두꺼비. 크레도 있고, 거북이도 있네요. 설가타. 아, 여기는 또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곳인데요. 유튜버 다흥님의 사인회가 지금 열리는데, 여기 행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도 다 몰렸어요. 지금 카메라 막 플래시도 터지고, 지금 되게 계시는데, 너무,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줄이 엄청 길어요.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가는 길인데요. 좀 아쉬웠던 점은 크레 비중이 좀 높아서 좀 아쉬웠고, 좀 좋았던 점은 좀 깔끔해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축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